하이 여러분,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굉장히 미인 분이시면서 생물을 굉장히 많이 기르시는 사연이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보셔서 TV에서 봤을 수도 있어요. 저도 새로 알게 된 사실인데, 여러분들 하여튼 들어가서 어떤 사연인지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갑니다. 야, 항상 샵이라든지 약간 남의 집에 키우는 생물들 보러 갈 때 그게 전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도착을 했습니다. 와, 물 좋아하시나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진짜 엄청 많네. 네,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숭구리 용룡으로 또 인스타나 그리고 유튜브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맞다. 유튜브도 하시죠? 네, 지금 이제 쇼츠 위주로 좀 올리고 있는데 다음에 네. 동영상도 올릴 예정이에요. 여러분. 아, 유튜버였군요. 네, 구독 좀 해주세요. 네. 아이, 뭐야, 이거 오자마자 또 어깨 이거 뭐예요? 너무 귀엽죠? 저희 네. 백설이에요. 백설이. 백설이. 너무 하얘가지고 백설공주 같아가지고 저희가 백설이라고 이름을 또 지어줬어요. 오, 근데 진짜 실제로 보면 그 릴리 화이트 중에서도 조금 더 약간 더 하얀 것 같아요. 진짜 하얗죠. 네. 너무 하얘서 저는 바로 내렸어요. 와, 근데 왜 이렇게 많아? 지금 여기 보면은 우와, 여기 아래 또 다른 생물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도롱뇨 오파로파가 있네요. 와, 얘 엄청 크다. 와, 귀엽죠. 여러분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이 오파로파가 아홀로트리 정식 명칭인데. 보통 우파로파 그 애니메이션 그 이름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멕시코 도롱뇽입니다. 멕시코 도롱뇽. 지금 호수에서 오, 밥 먹었어. 아이고 잘 먹는다. 와, 건강 상태가 좋구만. 아가미가 엄청 붙죠.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도 사육이 가능하죠. 이제 서류도 필요 없고 사육 시설 등록증도 풀리고 해서 누구든지 편하게 기를 수 있는 우파로파도 있고, 옆에 보면은 열대어도 기르고 계신데 아 이거 왜 다 섞였네요? 네, 다 섞어. 여기 고피 있고, 그 다음에 그 칼라테트라. 네. 그 약간 형광 색깔 나는 거 그것도 있고. 이 성장하면서 저 그 염색체 그게 빠지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존에서 이제 아마존 수로에서 엄청 많이 봤던 거 그 네온테트라. 좀 이렇게 다양한 열대어도 기르고 계신데. 그리고 나서 위에 보면은, 와, 진짜 엄청 많이 길러요. 심지어 여기 보세요. 이게 많다 보니까 또 먹이 그릇도 이렇게 많고. 와, 이거 귀엽다. 피규어들. 이것도 다 취미로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네. 왜 이렇게 많이 기르고 계신 거예요? 아, 맨 처음에 너무 귀여워가지고 데려오다가 이제 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렇죠. 여기는 어떤 생물들이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제 네. 크레스티드 개코가 가장 많고 네. 그리고 토케이 개코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청아 개코, 저울 개코, 그리고 우파루파, 그리고 이제 열대어들. 아, 진짜요? 네. 아, 보통은 촬영하면 저를 쳐다보는데 직업이 또 카메라를 보고 하시네. 아, 네. 방송업을 하시니까 여기 렌즈를 쳐다보시네. 저는 네. 제가 이렇게 왔으니까 구독자분들에게 좀 예쁘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친구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실래요? 일단 저희 백설이도 진짜 예쁘고. 백설이 딱 보여드렸지만 정말 하얗고 예뻐가지고 네. 너무 예쁘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얘가, 아, 사실 이제 노멀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얘네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호떡이. 잠깐만요, 백설이 차 다른 데 간다. 백설아, 나 안 물지? 와, 내 손 까만 거 봐. 야, 네가 하얘니까 내 손이 엄청 까매 보인다. 야, 아. 얘네. 우와. 얘도 되게 예뻐요. 얘도 지금 색깔이 네. 조금 덜 올라왔는데 노말인데 엄청 하얗고 네. 엄청 예쁩니다. 아, 여러분들 이게 크리를 많이 길러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고, 처음 길러보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은 아, 비슷해 보이는데 하실 텐데 굉장히 예쁜 개체입니다. 그리고 네. 얘도 이런 아이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되게 예뻐하는 애들이 아야. 얘 문다 문다. 야, 너 왜 물어? 아, 죄송해요. 아, 올려놔도 되는 거 맞잖아요. 네, 괜찮아요. 원래 이러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성룡이도 예쁘고. 네. 성룡이는 어디였니? 애들 다 지금 낮잠 시간이라서 좀 안 자는 애들 위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게 이제 크레스 개코라고 해서 이제 뉴칼레도니아 섬에 서식하는 부치로 도마뱀인데, 얘네가 야행성이라 그런지 낮에 지금 밥 먹고 자는 거거든요. 맞아요.
어제 밤에 밥 먹고. 오, 얘 그 카푸? 네, 맞아요. 카푸. 와, 얘도 아까랑은 완전 다르죠. 백설이랑 네. 완전 색깔 반전 색깔인 거 보이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왜 얘도 진짜 예쁘네. 네. 프레스리 게코 중에서 이제 발색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지는데 네. 근데 얘는 카푸치노라고 하는 그런 모프의 크레스 게코입니다. 얘 이쁘다. 리치. 와. 그냥 릴리예요? 네, 릴리. 와, 얘 진짜 이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하나 물어봐야겠다. 왜 이렇게 많이 키우세요? 아까도 물어봤는데. 네. 이쁘잖아요? 네. 그냥 너무 맨 처음에 너무 이뻐가지고. 예. 네. 아, 약간 포켓몬 같은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네네네네. 모프라는 걸 잘 모르고 이제 노멀만 트레이카로 입문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보다 보니까 릴리라는 애들이 있대요. 그래서 네. 하얀 애들이 있다 해서 하얀 애를 내려오니까 이제 까만 애가 있대요. 네네네네. 그래서 카푸를 내려오니까 둘이 섞인 애가 있대요. 그래서 파랑을 내려오니까 이제 또 시꺼먼 애가 있대요. 그래서 아잔틱이라는 애가 또 있대요. 아잔틱도 있어요? 네, 아잔틱도 있고. 이쁜 네. 거죠. 그래서 막 하얀 애들 중에서 더 이쁜 애가 있다고 그러고 네, 네, 네. 와, 이게 맞아요. 이 매력이 확실히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색이라든지 네. 같은 종이지만 색이 원체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니아 분들이 많이 생기시고 뚱구리 농룡님도 그렇게 키우게 되신 건데 네. 근데 생물에 좀 관심이 확실히 많으신 것 같긴 해요. 지금 보면은 그 인스타그램 보니까는 어제도 이렇게 많으신데 심지어 또 입양 또 하셨잖아요. 맞아요. 저랑 저희 토끼를 원래 한 마리 키웠는데 또 한 마리를 데려왔거든요. 밍밍이랑 차차. 밍밍이야 차차. 차차와 밍밍이에서 차밍이에요. 차밍. 근데 얘네가 이렇게 나무 위에 붙어 있으면 진짜 안 보이지 않아요?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여기 딱 붙어 있으면 진짜 안 보이는데. 우와 진짜 그냥 나무 껍데기 같다. 그쵸. 예, 제가 실제로 뉴칼레도니아 가서 얘네들을 찾아보려고 갔는데 얘네 색깔이랑 비슷하게 생긴 나무들이 많을 뿐더러 그 이끼들이 얘네 색깔이랑 똑같은 게 되게 많아요. 지으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애들이 하여튼 뉴칼레도니아 서식지에 있는 얘네랑 똑같이 생긴 나무들과 이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양을 결론적으로 왜 하신 거죠? 귀여운 게 최고. 아 얘네 진짜 고가종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좀 저렴한 개체들도 있지만 얘 제 생각에 수십만 원일 텐데 지금 두 마리에다가 또 계속 입양하시는 이유가 확실히 이제 사육할 때 이제 매력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건데 큰 나무 껍데기. 죄송합니다. 장난이고 이거는 그 뭐죠? 리치에너스? 네 맞아요. 리치에너스라고 하죠. 와, 아, 나 이거 너무 귀여워요, 이거. 똥꿀 많은 거. 그쵸. 네, 이 상태의 피규어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고 있는. 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좀 고가종의 친구들이에요, 여러분들. 리키 에너스도 이제 섬이나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다 붙여지는데, 아, 나중에 진짜 자연에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얘가 나중 되면은 엄청 커요. 손바닥 두 개 정도 사이즈? 네, 그 정도 커집니다. 이름도 이끼예요. 이끼 같아가지고. 아 맞아요. 진짜 이끼 같네요. 진짜 이끼 같아가지고 이끼예요. 이것도. 아 근데 지금 보시면 오빠로파랑 열대어도 키우고 전에는 이제 곤충도 키우고 좀 많이 키우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언제부터 이렇게 생물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아 근데 저는 제가 마지막 처음 기억한 거는 거의 유치원? 유치원? 네. 아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키우시게 되신 거죠?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애초에 네. 엄마랑 개구리 잡고 다니고 엄마가 개구리를 많이 잡아오고 그리고 잠자리도 같이 잡아가지고 집에서 키우고 그랬거든요. 그 유명한 그 뭐 있다면서요? 뭐요? 스타였다면서요? 아 개북스타. 개북스타? 제가 개북스타라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제가 개를 키웠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멍멍 개를 너무 키우고 싶어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서 네네네. 엄마한테 맨날 개 키우고 싶다 그랬는데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개 키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키울래? 이러는 거 갑자기 키워? 이러고 탁 하는 거예요. 갔는데 갑자기 찌끼찌끼찌끼 이러면서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찌끼찌끼 개를 동네 하천에서 잡아온 거. 그래서 도둑 이거 보니까 도둑개더라고요. 좋아요도 엄청 많았고 아 그때 진짜 인기 많았으셨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개북스타라고 엄청 애들이 부르고 아 근데 친구들이 하도 막 간장 가져올 테니까 개를 데려와라.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뭐 오골개 키우고 했더니 뭐 맛있겠다 으씨. 와 근데 진짜 재밌죠? 이 생물 기르는 게 이게
처음 봐도 이제 얘기가 사실 많이 할 수 있는데 약간 그런 거 공통 취미 분야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 그러니까 재밌네요. 여기 보면 포스터도 이렇게 있고. 요번에 또 그 제가 또 친애하는 우리 오인트 랩타일 형님이랑 또 어디랑 콜라보해서 만든 이 엽서인가요? 이게 오인트 써있네. 있어요. 잘생긴 형이 있어요. 와, 얘네도 진짜 이쁘다. 얘네들은 좀 뚱뚱한 매력이 있는데 얘네도 최근에 입양하셨나 보네. 베이비네요? 네, 좀 얘네들은 베이비류로 입양을 하고 있어요. 커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가지고. 아, 하여튼 이 친구도 진짜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파충류들 여러분들 눈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눈이 진짜 매력적이에요. 와, 근데 얘네가 파충류들이 눈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 눈이 매력이 있는 그런 종들입니다. 또 이번에는 그 달마시안이라고 하는, 여러분 강아지 아시죠? 그 달마시안 그 친구도 네. 있다고 하시네요. 얘가 어제 밥을 먹어서 약간 응가를 좀 해놨어요. 와, 응가도 이쁘게 났네. 우와, 여러분 진짜 달마시안 강아지처럼 점들이 엄청 많죠. 야, 얘가 크면 이 점들이 색깔이 빨갛기도 하고 뭐 갈색깔로 되고 막 다 다르거든요. 같은 종이지만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 근데 아까 도둑개 네. 키우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도둑개 말고도 많이 길러보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뭐 어떤 것 좀 키워보셨어요? 저는 도둑개랑 잠자리. 잠자리는 많이 키워보셨을 것 같긴 한데. 전 자주 지켜봤죠. 그 꼬리 실매 달라서. 근데 잠자리 키울 수가 없는데. 잠자리는 저는 베란다에 풀어놓고. 아, 진? 에? 잠자리 베란다에 풀어놓고 한 네 마리? 잠깐만. 아, 나 이런 신분 처음 봤어요. 잠자리 네 마리 키웠으면 뭐 어떻게 키운 거지? 신기하네요. 네 마리 정도를 네. 한 손에 잡아가지고 베란다 있잖아요. 예. 베란다에다가 그냥 풀어놓고 키웠어. 진짜요? 풀어놓고 키웠는데 이제 뭐냐면은 수도관 같이 있잖아요. 이제 뭔가 하는데 거기 잠자리가 앉아있길래 저는 맨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서 그냥 아무데나 먹이 같은 거 먹을 만한 거 놔줬거든요. 제가 먹더라고요. 알아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수도관을 딱 봤는데 그게 딱 앉아서 딱 보니까 꼬리에서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꼬리에서 뭐가 나오고 있길래 뭐야 나 응가 이러고 있는데 노란 알들이 산란한 거예요? 산란하다고. 와, 나는 또 산란 잠자리 산란은, 아, 번식하는 좀 처음 봤네. 저도 눈을 처음 봐. 근데 이게 또 커서 벌레가 된 것도 그래가지고 그냥 갖다 버렸어요. 아, 보셨죠? 좀 특이합니다. 우와, 이것도 언제 키우신 거예요? 올해예요? 네, 6월 11일이라고 돼 있네요. 풍년새우. 이렇게 키웠었어요. 이렇게 파란색 조명 켜놓고 이렇게 올챙이도 이렇게 개구리로 키우고 이러고 저 구피들을 데려왔었죠. 와, 이거 직접 채집하신 거예요? 네, 논에서 가평 가서 채집했어요. 나중에 한번 채집 한번. 풍년새우, 저는 이거 한 천 마리 기르고 싶거든요. 진짜요? 네. 아, 저는 너무 빨리 죽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서. 자, 그리고 또 곳에 또 다른 걸 들고 오셨는데, 와, 얘도 있네. 되게 근데 눈을 보면은 약간 좀 처음에 보면은 좀 압박감이 좀 있어요. 좀 눈이 크니까 매섭게 생겨서. 얘는 토끼 게코라고 합니다. 와, 근데 얘 왜 이렇게 온순해요? 그렇죠, 다 테임이 되어가지고 되게 온순해요. 어제 여자친구가 새로 와가지고 여자친구는 아직 적응 중이라서. 어제 왔어요? 또? 어제 왔어요. 아, 행사장 가서 또 입양을 또 많이 하신 걸로. 야, 토끼 게코 예전에 제가 이제 동남아시아 쪽 가서 맨손으로 잡았다가 피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자연에 있거나 이제 테이밍이 안 된 토끼겠구나. 굉장히 좀 싸나운 감이 있지만 야, 사랑으로 기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도 압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만져도 가만히 있고 사람이 무섭지 않다는 걸 아는데, 이 토끼겠구가 되게 유명한 짤이 있는데, 자기 동족이 뱀한테 잡아먹히려고 이제 할 때 동족이 와서 막 서로 도와주거든요. 보셨죠? 네. 아, 그거 보고 빠진 거예요. 아, 진짜요? 가족을 이루고 사는 게 너무 이뻐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얘를 무조건 데려가야겠다. 와, 그니까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되게 야무진 성격의 이런 부치류 개구들이 있습니다. 개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크레스 개 개인기 난 지금 태어나 처음 들었어요. 지금 수만 마리의 크레스 개구를 봤는데 숭구리님이 뭐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아니, 아, 잠깐만.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아이고야. 아이고야, 잘한다. 개인기 맞아요? 이게 무슨 개인기예요, 이거? 귀여운 개인기. 내가 진짜 오늘 가족이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얘가 어떠냐면 네. 여러분 우다다가 되게 심하네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놓은 거예요. 아 우다다가 너무 심해서 네. 딱 이렇게 해서 뱃살 이렇게 만져주잖아요. 네. 표정이 얌전해져. 짜잔. 끝일까요? 너무 얌전하지 않았나요? 강아지. 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이 기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생물을 어릴 때부터 엄마의 영향에 의해서 좋아하시는 것도 있지만 근데 보면은 그냥 생물을 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딱 느껴질 정도로 이 키울 때 그런 교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교감이라는 거는 이제 개인마다 다르지만 진짜 그 개미랑 교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저요. 아~ 내가 왔다 밥 주자. 아이 좀 대화가 좀 이상하네.